2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따뜻한 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울의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몰고 와 밤부터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공기는 다시 탁해집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 속에 해안 산악 지역으로 내일 오전까지 양간지풍이 붑니다. 양간지풍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의 통로가 좁아지고 이 때문에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이기에 순간적으로 태풍급의 강풍이 불 수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기와 충청 지역에 아침까지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포근하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계룡 3도, 대구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계룡 14도, 대구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중서부 지역에 점차 구름이 유입되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전해상에서는 파고가 높게 일어 해상작전에도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기상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례 약한 비구름이 유입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